마지막으로 페이버 블락을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잡고 하나 레벨 2가 됐죠? 예, 노란색으로 변했는데 오렌지색으로 변했는데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오렌지색으로 변한 다음에 부스트 샷을 아니지 2차 접종을 해야지 죽을텐데 마찬가지 지금 현재 레벨 4입니다. 레벨 4인데 부딪히니까 중단돼 버렸네. 움직이지 않아요. 봅시다. 뭔가 버그가 있습니다. 로켓십에서 그렇죠. 리피던틸 예전에 있던 블럭을 그대로 두선 안 되죠. 리피던틸이니까 닿는 순간 블럭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빼고 포에버를 가져와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딪히더라도 중단되진 않을 거예요. 볼까요? 부딪히고 예,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색상이 오렌지색으로 변한 다음에 계속 오렌지색으로 변한 다음에 변해서 계속 와야 되는데 오질 않고 있어요. 변하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어버리죠. 요거는 LA입니다. 그래서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 코드를 보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보시면은 블리셋에 맞고 블리셋 터칭 코로나 한 다음에 웨이트 0.1초 0.1초를 준 이유는 잘 아시죠? 왜 0.1초를 줬죠? 레이싱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Start as a clone 지금 얘가 뭐예요? 블릿이잖아요. 블릿에 있는 이 프로세스와 그리고 코로나에 있는 이 프로세스 터칭 블릿 이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두 개의 별도의 프로세스잖아요. 이 프로세스들 사이에 어떤 경쟁 그죠? 블릿 경쟁이잖아요. 레이싱 개념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죠? 프로세스들 간의 경쟁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블릿에 0.1초의 시간을 주고 0.1초의 시간을 주고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블릿에서 0.1초를 제거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바로 그러니까 오렌지 색상으로 변한 다음에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한테 계속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스터 샷을 쐈을 때 두 번째 맞았을 때 이거 죽어 그 바이러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 번만에 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0.1초 사이에 그러니까 0.1초 사이에 얘가 한번 돌고 오렌지 색상 변하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뭐예요? 커스텀 네임이 오렌지로 바뀌었던 상황에서 딜리트 1 얘가 또 수행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나요? 0.1초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블리스에 주는 이 0.1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신의 프로세서,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 0.1초를 줬잖아요. 그 0.1초 사이에 컴퓨터는 굉장히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레벨 2에서 스위치 커스텀 2 오렌지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커스텀 오렌지로 맞네. 딜리트 1까지 다 수행해버린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레이싱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여기다가 웨이트 같이 0.1초를 주든가 0.1초 주든가 0.1초 주면 되겠죠. 0.1초 해서 듀플리킷해서 마찬가지 딜리트 앞에다가 0.1초 주는 거예요. 레더 주고 EXT에 주는 게 아니죠. 제가 잘못 줬습니다. 밑에다 줘야 되겠죠. 커스텀 그죠? 그리고 듀플리킷해서 마찬가지 밑에다가도 또 0.1초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블릿이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블릿은 사라지는 시간을 우리가
0.1초 줬잖아요. 이것을 0.05초 정도로 바꿔줄까요? 레이싱. 제가 왜 이렇게 바꿔주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제 보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버튼 누르고. 자. 하나. 둘. 셋. 이제 레벨 2가 됐어요. 바뀌었죠? 됐죠. 바뀌었죠? 이제 부스트 샷. 2차 접종까지 해야지 바이러스가 죽어요. 이제 레벨 3입니다. 레벨 3이니까 2차 접종으로도 안 되고 3차 접종까지 끝나야지 세 번을 맞아야지 사라지는 거죠. 이제 총알이 나가는데 지금 총알하고 약간 시간이 언밸런스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바뀌고 있는 모습은 잘 보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싱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릿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대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불릿은 불릿대로 프로세스를 수행을 해요. 이 시간차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차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여러분들이 이 웨이트 0.05초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혹은 코로나에 우리가 줬던 이 시간 있잖아요. 웨이트 0.1초 이걸 바꿔가면서 가장 적절한 시점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레이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코드는 이렇게 구성됐어요. 나름 깔끔하죠. 그죠? 그리고 로직이 이렇게 눈에 환연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또 그거 앱 하나 찍을까요? 라이트 코드입니다. 라이트 코드. 코드 클리얼. 클리얼리 as possible. 할까요? if possible 할게. if possible. 가능한 코드는 클리얼리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명료하다. 그렇죠. 명료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다른 개발자들이 봤을 때 for other developers 다른 개발자들이 can easily find out what is going on. 그러니까 코드가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른 개발자들이 코드만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성했던 이 코드와 이 코드죠. 그리고 영상에 그 어린이가 작성한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가 훨씬 더 명료하지 않나요? 자, 어쨌거나 그 어린이도 정말 코드를 작성을 잘했어요. 정말 설명도 잘하고 너무나 훌륭한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코드는 가능한 보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할 게 있어요. 뭐냐니까 파워라고 하는 것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파워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커스텀 있죠? 얘가 이렇게 우리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버튼이란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쫙 지나가면서 아이고 쫙 지나가면서 고 백그라운드로 보내겠군요. 그래서 고 룩스에서 고 백 레이어 클릭 됐죠? 여기서부터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뭐예요? 그 바이러스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 한꺼번에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파워입니다. 이 파워가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과정 볼까요? 컨트롤해서 처음에 이벤트 시작했을 때는 숨겨진 상태로 만들어 둘 거예요. 룩에서 하이드 그리고 웬 이벤트를 줄까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Make a clone of myself. Create clone of myself 하고 그리고
클론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때 얘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지금 파워가 안 보이네요. 보이게 하죠. 쇼.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로 오도록 하죠.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go to 이 정도 위치입니다. 마이너스 193, y는 0 위치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글라이드 해나가는 거죠. 글라이드 쭉 글라이드 하는 거죠. 랜덤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도록 하죠. 그래서 글라이드 원색에서 x가 240, y는 0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드 사라지도록 하는 거죠. 다시 하이드 하고, 그러려면 쇼를 먼저 나타나야 되겠죠? 쇼 하고. 자, 요렇게 할 겁니다. 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는 하이드이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는 요렇게 지나가도록 되는 거죠.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땡땡땡땡 지나갑니다. 그런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안 되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니까 총알도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말고 라이트 에로우로 바꾸시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이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총알은 안 나가죠. 자,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파워를 만나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다 넣어줄까요? 또 마찬가지 하나 또 새로 When I start as clone 해서 별도로 넣을게요. When I start as clone 해서 forever 그다음 if 문장입니다. if touching 여기서 if touching power sensing에서 touching power 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delete. 우리 만들었던 delete가 있죠? delete이고. 점수는 상관없죠? 점수는 변화 없이 제로 주는 자, 볼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군요. 여러 마리가 나타나도록 또 바꿔줘야 되겠군요. 바이러스가 한 마리만 나타나는 것보다는 여러 마리가 나타나는 것이 좀 좋겠죠? 어쨌거나 파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알을 쏠 필요 없이 그냥 오른쪽 화살표만 누르면은 얘가 지나가면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상당히 바람직하긴 좋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한꺼번에 없앨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은, 그럼 게임이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를 쓸수 있는, 이 파워를 쓸수 있는 조건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같이 지금부터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variable 하나 만들 겁니다. variable 해서 첫 번째 power라는 것을 만들게요. power. 이거 OK. 자, 파워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레벨이 바뀌거나 혹은 스코어가 올라가거나 할 때마다 파워가 하나씩 추가되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볼까요? 레벨이 올라가는 데 어디 있나요? 레벨 위에 있나요? 예, 여기 있군요. 그죠? change level by one 되잖아요. 여기서 power를 추가를 change 하는 거죠. change power by one.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power는 세팅을 제로로 해야 되겠죠. set. power는 여기 set 여기다 할까요? 어디다 할까요? spaceship에다 하죠. spaceship에 여기다가 set power to 0입니다. 이렇게 세팅했으니까 이제 파워가 우리가 레벨이 바뀔 때마다 파워가 1씩 올라가게 될 거예요. 파워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 라인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파워를 한번 쓸 때마다 3번 쓸 때마다 파워를 바꿔주는 거예요. 파워 값을 change power by minus one 쓸 때마다 change power minus one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워가 만약에, 0보다 작다, 0이다, 라고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들어가서, if 문장 넣어줄게요. 그래서, 파워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파워가 0보다 크다. 어디 있나요? 오퍼레이터에서 크다. 가져오죠. 그리고 variable에서 power. 이제 우리가 power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power가 0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쓰게 되고 그런 다음에 power는 마이너스 1 낮춰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power를 쓸 수 있는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볼까요? 현재 파워가 제로인데 파워가 짠 나타났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create clone show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자, 여기다 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show 나타나는 지점도 여기보다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적절하겠죠. 위치. 위치를 좀 바꿔줬습니다. 볼까요? 다시 클릭해서 이제 파워를 눌러도 전혀 파워가 동작하지 않죠. 자, 둘 잡고 파워가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를 쓸 수 있겠죠.